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탑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10월에 솔로 연애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연, 좋은 재회, 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타로를 선택하는 것부터 가장 중요한 게 그거겠죠? 자, 첫 번째 선택지, 두 번째 선택지,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예요. 요놈은 섹슈얼 타로, 이성 간의 감정을 가장 잘 짚어낼 수 있는 타로고요. 요거는 로맨스 엔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사랑을 짚어내는 또 가장 좋은 타로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빛의 타로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떨림, 파동으로 누구를 끌어당기고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알아보는데 가장 좋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오리진 타로입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타로니까요. 뭐 제가 아주 그냥 요거 선택하시는 거또 추천드리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럼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이렇게 타로의 선택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월에 솔로 연애운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타로의 특징을. 타로는요,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모두 다양하게 섞어서 타로를 선택했는데요. 자, 선택지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억나시죠? 자, 네 가지 타로 중에서 하나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이신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전해 드릴게요. 가볼게요. 복타, 복타.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10월의 솔로 연애운이고요. 자, 진지하게 타로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첫 번째 선택지, 솔로 연애운. 요거는요, 일단 이렇게 춤을 추는 타로가 나왔다. 이렇다면 타로에서는요, 무조건 좋은 겁니다. 자신의 기쁨을 표현한다는 건, 자, 그만큼 감정이 고조된 상태를 상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자신감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10월 솔로이신 분들은요, 단언컨대 2020년 들어서, 맞죠? 예, 10월이 여러분들에게 이성운이 가장 좋은 한 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마법사의 타로니까 역시 자신감이에요. 손바닥 사이에 목적 달성을 상징하는 태양이 떴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황금의 가면은요, 행운을 상징해요. 자, 그리고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요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요거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사냥꾼이요, 먹이를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고깃덩어리를 나누고 있어요. 잘 나눠서 동료들에게 분배를 한다는 의미. 분배를 할때 누구 조금 주고 누구 많이 주고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자, 10월에는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남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
이성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요, 여사제가 되는 거예요. 여사제는 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갑이에요. 자, 인생과 춤을 추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성도 나타나고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성도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성은, 자, 종교적인, 예,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또 계약과 약속의 이 종이를, 예, 계약과 약속입니다. 종이에 글이 막써 있어요. 자, 이두 장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알던 사람에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뉴페는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나타나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굉장히 예, 즐거운 10월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기 황금 가면이 있어요. 행운이 있기 때문에 이 10월을 그냥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 붙잡으셔야 되고요. 요거 지나가 버리시면 다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알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기회고요. 여러분은 예, 즐거우실 거예요. 이 선택 앞에서 뭐 즐거운 선택인 거죠. 그런데요, 조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이 10월을 자 그냥 지나가시면은 아마 한동안은 예, 또 이렇게 연애 쪽으로 사람이 들어오거나 그런 일보다는, 자, 그냥 대인관계에서 좋은 사이로 남아버리고 그렇게 흘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시작부터 이렇게 알던 지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망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여사제입니다. 힘이 있으신 거예요. 선택의 기회에 오셨을 때는 과감하게, 예, 선택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솔로 분들은요, 요 1번 선택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좀 밋밋하셨나요? 난왜 이렇게, 예, 연애가 안 풀릴까 고민해 오셨나요? 자, 10월은 춤을 추십시오.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괜찮아요. 약간 막 나가도 괜찮습니다. 최소 두 명의 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이성들은 자, 어떻게 보자면, 자, 여러분보다도요, 그쪽에서 여러분을 더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마음을 표현해 올 거예요, 예. 자, 즐기십시오. 예,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요럴 때는 뭐 겸손이 미덕이 아닙니다. 마음을 잘 살펴보시고요. 확실하게, 예. 누가 좋을지 따져서 예, 선택하십시오. 황금의 가면이고 마법사 이 빨간 태양이 떴습니다. 즐거우실 거예요. 10월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다만 마지막에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이거 그냥 지인으로 앞으로도 그냥 귀인이나 인연으로 남지 연인으로 발전되기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에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요겁니다. 자, 예라고 답하라. 그냥요. 예, 누군가 나타나서 들이댄다. 예. 그러면 그냥 예라고 하십시오. 어지간하시면 좋아요. 예, 인생과 춤을 춘다. 좋네요. 자,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광대가 나와줬습니다. 완벽한 건 없습니다. 완벽한 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예,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겠죠. 불안하시고 걱정되시고 그리고 모자르다고 생각하시는 건 앞으로 만나면서 채워가시는 거예요. 솔로 연애운 90%,
6점 드릴게요. 좋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복타, 복타. 자, 10월에 솔로 연애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10월 솔로 연애운인데요. 이거는 재회입니다. 지금 솔로셨나요? 과거에 알았던 재회입니다. 왜냐면요, 요 로맨스 엔젤의 타로가요, 당신은 사랑을 하나 얻었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사랑 안에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요게 또 기회의 타로네요. 그리고요, 횃불을 들고 예,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여자의 이렇게 이 여자의 몸을 살펴보는 이 남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요거는요 예, 스타 예, 별이에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태양입니다. 자, 요 윗줄은요 살짝 앞날을 내다본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아랫줄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 예, 사냥감이 예, 화살에 맞아서 피를 이렇게 흘리고 있고요. 요거는 정체, 거대한 나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이 돌덩이가 억누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자연의 어머니라는 예, 키워드를 가진 초록색의 타로입니다. 여기 어머니가 있고요. 아이를 출산했다는 의미의 요 아이의 얼굴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아이의 출산은 행복이면서 여기 눈에 보이는 무언가 그런 상황으로 나타난다는 의미가 있는 타로거든요. 지금까지 기다리시느라 많이 힘드셨고요. 아마 이렇게 눈을 가린 타로 잘 되겠어. 야, 이게 뭐 그냥 내 바람이지 이게 잘 될까라고 여러분은 아마 생각하셨을 건데, 자, 솔로이신 분들 제가 요거는 자, 처음부터 제외 아니면 없습니다. 요거는 과거에서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빵빠레를 울리고 있습니다. 시기가 왔다는 거고요. 다른 의미에서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이 소리예요. 아, 10월은 한번 예, 무조건 예, 잘 되실 거고, 재회라는 키워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 기다리세요. 지금까지 잘 참아 오셨습니다. 요 아이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론이 맺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윗줄과 아랫줄이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반포기 상태. 아, 모르겠다. 기다림에 지쳐가고 힘들 때, 예, 솔로분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스타, 그리고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여기 이렇게 태양은요, 말 그대로 예, 여러분 앞에 번쩍번쩍하면서 나타날 거라는 의미고요. 이제는 오히려 여러분보다 그분 쪽에서 다 급해요. 횃불을 든 사내가 그런 급한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이미 사랑을 얻었다, 여러분의 사랑은 뭐 안전하다, 뭐 사랑 안에 있다, 그런 의미가 있는 타로니까요. 자, 요것은 제외네요. 솔로이신 분들 조금 안타깝지만 이 선택지를 선택해 주셨다, 그러면은 뭐 제외라는 말밖에 제가 다른 말씀을 좀 드릴 게 없고요. 뭐 그게 아니시라면 좀 10월은 살짝 지나간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요 빵빠레를 울리고 있다, 요게 예, 좋은 소식,
그리고 그 때가 임박해 있다는 걸 암시하기 때문에, 자, 한번 지금까지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10월도 힘내서 파이팅 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의 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요겁니다. 자, 빨리 해치워라. 빨리 해치워라. 무언가 기다림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드디어 빨리 해치워라. 때가 왔네요. 자, 사신의 타로입니다. 죽음의 타로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예, 재회라는 키워드에서 좋은 예, 소식이 예상됩니다. 빨리 치워라. 예. 자, 기다리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연락 한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연락하실 수 있다면,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면, 아직 뭐 차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시라면, 과감하게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거. 태양이에요. 10월은 재회라는 키워드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기다려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어지간하시면 연락 한번 과감하게 해보시는 거잘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10월에 솔로 연애운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고요. 집중해서 타로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10월에 솔로 연애 운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해석을 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연하 좋아하시나요? 연하 괜찮으시나요? 최소 12살 이상입니다. 뭐, 12살 이상은 좀 오버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7살, 10살, 12살, 13살, 연하가 나타날 겁니다. 속삭이는 연하,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엎는 연하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골치 아프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은요, 밋밋한 그런 예, 바다예요. 등대 하나 떠 있는데요. 사실 뭐 등대밖에 볼게 없어요. 바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동안 연애를 쉬셨을 거예요. 뭐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요. 그렇다고 뭐, 연애가 귀찮아요. 연애에 대해서 그다지, 예, 의욕적이지도 않습니다. 감정이 많이 메말랐고요. 연애 세포가 예, 0이 아니라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한100 정도 드릴게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느닷없이, 예, 이렇게 마음을 뒤흔드는 연하가 나타나서 이 연하는요,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 여러분을 얻으려면 잘 해주고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건드려야 됩니다. 자, 시비를 붙이고 옆에서 알짱거리고 여러분을 귀찮게 하면 귀찮게 할수록 반응을 해서 들이받는, 자, 그러면서 정이 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태양이고요. 황금의 항아리고요. 예. 요거는요, 또 황금의 여인입니다. 자, 너무너무 좋은데요. 예. 연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거고. 자, 이렇게 밋밋한,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다예요. 예. 연애세포 마이너스인 여러분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다가올 겁니다. 10월이에요.
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순수함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10월을 터닝 포인트로 이제는 좀 달라지실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없어지실 거고요. 특히 이 순수함의 타로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이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많이 어릴 거다. 연하라는 말씀 제가 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 타로 한장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 태양과 뭐 이런 황금 요런 게다 두루두루 영향을 끼쳐서 10월 달에는 연하가 나타날 겁니다. 뉴페고요. 또 태양이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상대고, 그로 인해서 드디어 여러분은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의 10월 이성. 자, 솔로이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요거는 귀인을 상징합니다. 제가 요렇게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에요. 한 명은 들어온다. 여러분을 귀찮게 하겠지만, 자, 자다가 이불킥 하실 거예요. 이 마음이, 이 자꾸자꾸 떠오르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혹시 연애 감정인가? 이불킥 하시면서 깜짝 놀라실 텐데요. 예, 그거 연애가 맞습니다. 예, 바다에요.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에 감이 좀 떨어져 계셨어요. 지금 그 연하는요, 여러분이 좋아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겁니다. 힘의 타로, 예, 여자가 소를 때려잡고 있습니다. 때려잡지 마시고요. 좋아서 툭툭 건드리는데, 예, 하이킥 날리고 막 초크 걸어버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살살살살 그 감정을 자꾸자꾸 신경 쓰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 또 신경이 쓰이는 여러분의 마음, 요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 감을 다시 키워보세요. 10월은 연하, 뉴페, 나이 차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길고 긴 터널을 지나서 다시 눈을 뜨시고 연애에 대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솔로이신 분들 세 번째 선택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요겁니다. 흥미를 유지하라. 크으, 자, 흥미를 유지하라. 제가 여러 가지 긴말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또 받을 만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매력적인 분들이세요. 절대로 뭐 고민하지 마세요. 자,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요거 가보죠. 자, 감정의 타로. 감정을 상징하는 컵을 들고 있는 여왕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가는 대로,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거부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겁내지 마십시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10월입니다. 솔로, 10월 파이팅입니다. 못 먹어도 곱니다. 가세요. 복타, 복타. 자, 10월에 솔로 연애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집중해서. 자, 타로를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10월 솔로이신 분들, 여기 이렇게 여자의 눈앞에 별이 있습니다.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우중충합니다. 시커먼 구름이 잔뜩 머리 위에 모여들고 있고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라, 편하게 생각하라, 나를 먼저 생각하라는 이런 타로가 나와줬어요. 유니콘의 날카로운 뿔은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납니다. 바로 나. 나의 행복, 그리고 나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딱히 연인은 아니지만 알아오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 그쪽에서는 황금의 가면을, 황금의 목걸이. 가면 아니라 목걸이죠. 요런 소년이기 때문에 또 눈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감정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먼저 연락을 하신다던가, 먼저 톡을 보내시던가, 뭐 그런 감정 표현은 있으셨겠지만, 자, 여러분은, 자, 요렇게 돌덩이입니다. 돌덩이. 동굴 안에 숨어 있고요. 감정이 딱히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친구 이상의 뭐 그런 거뭐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분들과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좀 편하게 생각하세요. 자꾸 밀어내기만 한다, 거부만 하시면요, 자, 이분들이 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전차의 타로가 있고요. 여자의 위에 올라탄 요 사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딱히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감정 표현은 해왔던 그런 분들이 전차니까 좀 들이대는 시기세요. 그게 10월입니다. 자, 솔로이신 분들 10월 달에는 그 정도 상황이 펼쳐진다. 요런 거좀 감안하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편하게. 만났다고 해서 그냥 막 사귀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이분들에게도 눈앞에 별입니다. 기회를 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렇게 직접 만나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의외로 장점이나 긍정적인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냥 에이 아니야, 에이 아니야, 아니야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치를 못 알아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의미가 여기 이렇게 남녀가 손을 맞잡고 있고요. 요 섹슈얼 타로에서 아이가 나오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하나의 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정, 가족. 그러니까 잘될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겁니다. 제가 요 정도 말씀드렸다고 해서 극혐 그러시면서 요거니 꺼버리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 너무 밀어내지만 마세요. 시작부터 쟤랑 나랑 어떻게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선을 긋지 마세요. 남녀 사이는,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무슨 일이, 뭐,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게 남녀 사이입니다. 편하게 생각합시다. 편하게. 된다, 안 된다. 뭐, 쟤는 뭐, 친구.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느 정도는 그쪽에서도 마음을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느낌적인 느낌 오실 거예요. 자, 10월, 10월 한 달만큼은 조금 벽을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스스로 한번 지켜보세요. 너무, 기회를 안 주셨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회를 주시는 한 달이 되신다면 그분의 진가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쪽에서도 좀 들이대는 시기이기도 하시고요.
저쪽에서 들이대는데 너무 밀어내기만 하시면 이거 계속 감정이 쌓일 뿐인지 풀어지지가 않고 답이 안 나옵니다. 어지간하시면 예, 기회 한번 줘 보시는 거.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나요? 예, 극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회 한번 주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상황은 당신이 만들기 나름이다. 그죠? 만들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기회의 타로. 자, 그럼 제가요, 요 타로 한번 가볼게요. 또 악마가 나왔네요. 그렇게 마음이 안 드시나요? 마음에 많이 안 드시는 그분. 글쎄요, 솔로이신 분들, 예, 뭐, 마음에 안 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10월 달에는요, 그래도 기회를 좀 요렇게 한 번씩 줘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상황은 당신이 만들기 나름입니다. 거부하신다면, 거부하는 걸로 흘러가실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면, 또 기회를 주는 걸로 또 흘러갈 거고요. 악마구 아니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예, 잘라 버리시고요. 자, 솔로인 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10월 응원 드릴게요. 자, 복타, 복타.